우와, 대박이다. 중이게 멋지. 우와, 아, 찬양하다 경찰서 나오네요. 야, 진짜 경찰서 같아. 진짜 경찰서 똑같네요. 와, 정성을 다한 경찰.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여기가 세트장이네요. 야, 이거 세트장. 야, 이거 세트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네요. 네. 아, 지금 네. 벌써 막. 벌써 막 보여주는데 막. 벌써 결제하려고 지금. 어, 나 누가 그랬죠?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아닌가요? 어. 예, 북두신군 아닙니까? 북두신군? 야,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와중에. 이 옷도 저게 입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서장님인가? 정복을 입고 있어요. 네. 어, 뭐야? 진짜 정복. 뭐야, 난 뭐야? 폴라. 우리 나쁜 사람 같은데. 죄수복 아니야? 범죄자. 아, 뭔지 알겠다. 뭔데? 눈 가리고 숨바 꼭지. 경찰과 수호 갑니까? 어, 야, 그거 재밌겠다, 근데. 경도, 경도? 네. 경도. 경도. 자, 한번 들어보죠, 오늘 뭐 하는지. 뭐 하나요? 네, 뭐 하나요? 네, 여러분, 오늘의 달려라 방탄 시간에는 예전에 한번 했었던 방탄 꽁트를 해보겠습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 기억이 다시 한번 맨몸천장으로 돌아가. 아, 그러면 딱 너네가 죄수고 우리가 경찰에서 꽁트를 하는 거네. 야, 경찰이 힘들겠다. 사실 진짜 꽁트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 뭐, 말이 아닌데. 아니 뭐 꽁트라 하라고 하시면 대본이 대본이 있는 건가요? 아, 지난번에 한번 해보셨듯이. 네. 아, 없구나. 이걸로요? 죄를 만들어야 돼? 뭐 전국에 보고 막 뭐 형들의 뭐 폭행한 죄. 어떻게요? 모르면서. 어떻게? 너 아비들의 마음을 폭행한 죄. 나쁜 짓을 안 해보고. 그거 뭐 나올 것 같은데? 경찰서 나도 처음이잖아요, 그죠? 아, 완전 처음이죠. 아, 저 어렸을 때 500원 갖다 주러 왔어요. 아, 착한 친구. 오, 네, 우와, 뭐야? 감사합니다. 저 노트북 사이라인에서 경제 3팀과 신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인 역할을 하게 된 진, 제이호, 지인분은 나쁜 사람의 죄를 짓고 일본에 오게 됐습니다. 아, 무슨 죄죠? 어떤 죄일 것 같으세요? 저는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일단은 진영은 너무 그 아재 개그를 많이 해서 아재 개그 없애 막 그 죄. 아니, 아재 개그 하는 게 죄야? 죄예요, 형. 나 너무 귀여운 죄인가? 형은 너는 말 같은 죄. 말 죄. 말 같은 죄.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는 비척 죄. 나 뭔 죄? 비척 죄. 나는 작은 죄. 네, 완벽하네요. 아, 자, 30년 형입니다. 다들 범죄야 이제. 난간의 냄새가 나는데요. 네, 진짜 어렵겠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이따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네, 재밌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가봅시다. 좋은 소장이 되주세요. 달려봅시다 한번. 우리 어떻게 해서 달려라 방탄 이거였나? 달려라 방탄. 힘든가요? 달려라 방탄. 자, 해봅시다. 고! 고고고! 예! 되겠지 뭐. 해봅시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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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아저 무슨 사람들이 여기? 아 진짜 여기가 지금. 아저 여기 왜 됩니까? 뭐 한 개 있으니까 와야지. 아저 뭐랬는데요? 아 뭐 한 것도 없는데 그거 그래. 아 진짜. 아저 무슨 사람들이 여기? 아 진짜. 아 진짜 미쳐 사람. 잘 해보도록 해.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엄청구만 지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름 정희왕이요. 나이요 23입니다. 네. 자, 바가미의 마음을 부질렀다. 이거 어떻게 부질렀냐면 한번 봐봅시다. 오사카 팬미팅을 끝나고 네가 오사카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네가 방탄소년단 트위터에서 네가 이렇게 입 벌리고 웃고 입 벌리고 눈 크게 뜨고 웃고 여기서 오 하는 표정을 지었어. 맞지? 맞지? 너 아니야? 아 근데 아,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형사 3팀의 에이스 잘하고 있나? 예, 그 아. 근데 첫 번째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 형사님 좀 들어보세요. 아, 제가 여기 와야 됩니까? 에? 제가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아, 사장팀이 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좀 약간 형이 길다. 살이. 에? 살이요? 이거 첫 번째 살인 여심 킬러라고 했던 그 미소를 한번 지어봐. 다시요. 살인 될 만하네. 자, 첫 번째는 그래 첫 번째 그만해. 자,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어.
네, 인형 깎아줄게 이걸로. 자, 두 번째 너 방화범 맞죠? 또 맞죠? 알아. 모르니까 지불이라고 알아. 거기서 너가 춤을 춰서 너가 마음에 불 지른 그런 춤을 한 번만 보여줘. 보이미 지불이라고 했잖아. 앉아, 잠 보기 싫어. 본인이니까? 앉아, 잠 보기 싫어. 그냥 아미가 좀 약간 괜찮아 싶으면 괜찮을 거야. 자, 인증이 뭐라고 보였냐? 왜? 야, 증인 나와보라 그래! 너가 박아미지? 네. 인트로에서 얘가 춤을 출 때. 아, 저 이 친구 처음 봅니다. 무슨 이 친구가 등이냐? 불 질렀지? 얘 인터넷으로 봤어. 그러니까 처음 보지. 네? 너가 네. 얘 영상을 보고 네. 네 마음에 불이 났지. 아, 네.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정년에 한번 들어온 거 아니야? 아, 정말. 그때 처음. 형님, 이 친구 나오자마자 좀 더 싸늘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아, 이. 아, 내가 갈래니까 있어. 이번 마지막으로 그 하나만 보여줘봐, 매력을. 그 하나 매력 보여주면 내가 1년을 해줄게. 6개월. 7개월. 헐. 내가 어상이 좀 전생에 저랑 약간 통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 공범을 내가 찾아냈다네. 예. 오. 이 친구 맞지? 그래도 마치 이거 조공석 너 마치 이거 어? 공범이 아니야. 누구야? 옆에 있는 이 사람 누구야? 당신이야. 당신이야. 내가 나 다 했어 인마. 앉아 앉아 조공석 앉아. 야, 너희 둘의 모습 보니 화가 치밀어서 둘이 있을 것 같아. 할 거 다 했습니다. 춤도 추고 안 돼, 안 돼. 노래도 하고 에? 안 돼. 술 많이 취하셨습니다. 집이 어딘가 택시 불러, 택시로 불러주게.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뭐 개판이구만 이거. 에? 네. 아, 아니 고양이 페이스. 아, 저 갑니다. 에? 다시 이런 걸 부르지 마요. 에? 손 잡아, 손 잡아, 손 잡아. 자, 네가 이뤘어. 네가 이번에도 풀려났다. 뭐? 더볼게 합시다. 그래, 가자. 아이, 다시 해요. 넌 사형이야. 언니. 조영사, 이제 좀 데리고 와봐. 조심해요. 안에서 생각은 좀 했나? 왜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 진짜? 여기 다 적혀있어. 사실대로 말해. 눈웃음으로 아미들의 마음이 불타르게 한 채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이런 죄를 버리고 있어. 왜 그랬어? 아, 저 나이가 어디 있어? 등교 자료가 있어. 아니, 거기 가면 그러니까 그 쟤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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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요? 저기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 이게 뭔가 매력이 있나 없나. 성년자 때 일도 범죄가 돼야? 지금은 성인이야. 내가 저 친구 내가 좀 잘 아는데 힙합을 했던 친구더라고. 네, 힙합을 했던 친구더라고. 힙합을 좋아했구만. 그 힙합으로 이걸 보고 진입을 했나? 제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미들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나?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너 지금 이 형상은 어떤 형상인 줄 알아? 뭐지? 나 오늘 처음 봤으니까. 어떤 형상인데요? 마! 부장이라 임마! 어? 나도 볼까? 네? 그럼 저 뭐 어떡하라고요? 저 왜 데리고 왔어요 여기? 왜 성인이 돼서 그런 짓을 계속했나? 이게 항상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 같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나 왜지 이렇게 계속 하면 20년 동안 썩어 있어야 돼. 10년 너무 많다. 10년 너무 많아. 그냥 길지. 나이 주면 좋을게. 뒤돌아 사라고요? 여기 뒤돌아세요? 여기 뭐하세요? 여기 뭐야? 여러분, 이제 실수 없지 않나? 범죄에 대한 실수 없지 않나? 여러분, 아, 진짜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깨려 부린 걸 보고. 어땠어요? 방금 감상하신 거 보고 좀 깎아주라? 아, 좀 줄여줘 생각이. 얼마나 깎아줄 건데? 1년. 19년 남았다. 사장님 봐요. 제가 무단 침입을 했대요. 왜 나를 사장으로 한지 알겠어. 감독님, 왜 저를 서장으로 둔지 알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어디 상당해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자, 사건 번호 231324. 고소인, 아미가 고소를 했네. 피고소인은 지민이. 무거 침입죄입니다. 무거 침입죄. 뭘 했길래? 어떤 눈을 보셨길래? 마음이 불탄 거야. 빨리 이야기하람. 써버릴까? 아 사장님 진짜 나 사장님이 아니야 서장님. 서장님 그 눈웃음 한번 카메라 보고. 사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냥 저를 형사로 써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사장님? 솔직한 마음으로 이 친구가 왜 경찰이 되는지 모르겠어. 제가 형사를 하든지 나도 왜 경찰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사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하시게. 알아서 하시게. 먼저 지구 보고 하시게. 이런 나쁜 놈! 이런 나쁜 놈! 와. 잠시만. 내가 그 자료. 오늘 경찰서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 바로. 꽁트가 사망을 했어. 너네 둘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유치장으로 들어가! 따라먹고? 같이 짜장면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본래 내 역할은 무능한 경찰 서장이었습니다. 아주 불량한 범인 들어왔어. 들고 마주십니까? 형, 아침 볼때 얼굴이 불량해. 아니, 응? 불량하다며 나처럼 선생님. 당신 어깨가 불량해 지금 보니까. 제 어깨요? 이름 진. 자는 일본 가지 말게. 진상 내니까. 정말 재밌는 서장님이군요. 이래서 내가 잡혀 제목이나 들어봅시다. 뭔데요? 넓은 어깨와 조각 같은 얼굴로 남들의 마음을 방탄소년단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네가 방탄소년단이야? 방탄소년단 모르. 자네 나이가 몇이지? 25입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이가? 아, 나 진짜 지금 나이만 더 무시해. 가슴에 손 얹어봐. 내년에 자네 연세가 어떻게 되지? 연세 소리 들은 나이는 아닌데. 자네 어깨 넓이가 어떻게 되나? 굉장히 선이 아름답고 넓고. 몇 세 진짜 알고 있나? 알고 있지. 줘. 어깨가 몇 센치지? 60cm. 60cm? 60cm. 어떻게 하면 자네 이거 앉아보게. 아 잠깐만. 아 박지민. 네? 앉아보게. 아 넌 또 뭔 제목으로 잡. 자네도 어깨로 남들의 마음을 포기하고 있다는 그 범죄자 맞지? 아마 맞는 거 같아. 자네 어깨 넓이가 어떻게 되지? 23cm입니다. 아. 23cm입니다. 아. 과연 잘 알겠구만. 생각해봐. 달빛이 내린다. 난 삼각형인데. 아, 정말 유치한 서장님이구만. 자, 이거 뭐지? 아니, 네, 쟤 나도 모르면서 잡았다니까. 아, 진짜. 어깨로 폭행한 죄. 아,
자네가 굉장히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한테 신고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 뭐라고 하던? 사진 찍을 때마다 자네 어깨 때문에 도저히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더만. 지들이 어깨 좁은 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해? 아니, 백트 폭력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뭐? 뭐 말이 아니고 아니오. 저 친구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저 친구 어깨가 23cm인 게 내 죄랑 무슨 상관이야? 어깨 좀 키워 자네는. 네. 아, 네. 지금 뭔가? 내가 뭔지 나도 왜 시도 때도 없이 아주의 개그를 치고 다니는 건가?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의. 예. 아, 존댓말 쓰지. 아, 뭐. 왜 그러는 거야? 뭐 나의 소소한 재미를 위해서일까? 상대방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의 재미를 위해서만. 어떤 아재 개그를 치는 건가 도대체? 자네 소가 노래 부르면 뭔 줄 아나? 소동이. 그 소들이 떼창하면 뭔 줄 아나? 단체 소송을. 참 웃음이 많은 친구들이구만. 그 비 매니저가 하는 일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뭔 줄 아는가? 매니저인가? 비만 관리. 아직 이거 배달았습니다.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배우리? 본인이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나? 프로 댄서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방탄소년단의 나는 방탄소년단의 메인 댄서. 매력을 보여주면 좀 가명을 좀 지켜줄까 하는데 형님 내가 또 춤을 춰야 되나? 굉장히 위협적인 춤. 쉽지 않네요. 네, 정말 진짜 꽁트라는 네. 게 야, 이 꽁트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알아. 그렇죠. 본업에 충실합시다. 네. 그래서 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연기자분들. 진짜. 연기자분들과 존경합니다, 진짜. 개그맨 형님들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것도 느끼고 진짜. 되게 그 순간적인 걸 생각해내시는 거. 아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경찰서를 올 일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네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네요. 아 저 오늘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슈가 형의 역할이 꽤 컸다고 생각하고요. 아 오늘 네. 컸어요. 또 오늘 진영도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슈가 형이 이제 매 이제 촬영마다 계속 걸려가지고 아무래도 그 연기가 좀 힘들었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 저 약간 슈가 형 바라바바바바 네, 그 MVP 보상으로 이제 코인 하나 빼드릴게요. 앞에 꼭 네. 아, 어제 여러분들 네, 이렇게 재밌었어요. 경찰과 제인이 대해서 한 번씩 해봤네요. 네, 여러분들 네. 다시는 오지 말자고요. 네. 달려라 가면 다음에도 안녕. 세상에 모든 경찰분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추운 때 고생 많으십니다. 나랑 댄스 배틀에서 이기면 감염시켜. 자, 씨, 얘가 댄스 배틀 최강인 거 모르지? 제가 또 왕의 출품 찾지 않습니까?
똑같은 파트에서 똑같은 파트에서 치워. 거기서 서정이 그래도 서정이 끝나버리신 거네. 제가 좀 무한합니다. 진짜 좀 힘들어. 뭐지? 힘이 지금 뭐야? 유치장으로 가. 나이스. 그러니까 일로와. 그럼 전 어떻게 됩니까? 너도 유치장으로 가게 되는 거야. 왜 있었던 겁니까? 원래 유치장으로 가게 된 목적인데.